드립을 잘 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씩 있다. 여기 팔, 팔이 이만해. 힘줄이 막 이렇게 막 있어. 여기가. 그거는 곧 여기가 두꺼워지려면 어디 힘이 세야 되냐면 손가락 힘이 세야 되는 거야. 손가락. 이제부터 할 거는 드리블이라고 생각하지 마. 손가락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UA 넥스트 행사는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소년 운동선수들을 발탁을 해서 언더아머를 통해 더 나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 엘리트 유망주 중3, 고1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킬 트레이닝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킬 트레이닝을 그냥 하루 훈련해서 나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선수들이 어떤 영감이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만. 좋았어. 다리 좀 풀고.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갔다 왔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왜 갔냐면 드리블 배우러. 그 해외에 제가 장담하는데 세계에서 드리블 제일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그 손이 내 반만 해. 진짜. 손이 여기 끝에도 안 오더라고. 근데 드리블을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드리블 잘 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씩 있다. 그 특징은 뭐냐? 여기 팔이 이만해. 그 힘줄이 막 이렇게 막 있어. 여기가. 그거는 곧 여기가 두꺼워지려면 어디 힘이 세야 되냐면 손가락 힘이 세야 되는 거야. 손가락.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힘 드리블 연습을 엄청 많이 한대. 그게 왜 중요하냐? 공은 무조건 빠지거든? 수비, 드리블 아무리 잘 쳐도 수비가 있기 때문에 농구는 공이 무조건 빠져. 공이 빠졌을 때 정확한 위치로 가져오려면 손가락밖에 없어. 빠진다는 거는 손가락 끝에 걸려 있다는 거잖아. 이걸 손가락 힘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 손가락 힘은 드리블 칠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힘 연습을 할 거야. 이제부터 할 거는 드리블이라고 생각하지 마. 손가락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동 없어. 손가락 다 오른손 들고 이렇게 다섯 손가락 이렇게 짜볼게. 그렇지. 다섯 손가락 만나게. 약간 손가락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긁는 느낌도 괜찮아. 그렇지. 자, 반동 없고 이 힘으로만 드리블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이쪽을 보고 사이드스텝으로 할 건데 몸은 가장 편하게 해. 여기 무릎을 대고 가도 되고 아무튼 편하게 하고 공 가운데다가 이게 반동이 가는 게 아니야. 자. 하는 거야. 자, 나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여러분, 저 봐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돼. 알았지? 힘들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빵빵해지고 엄청 힘들거든. 힘들 때 치지 마. 이게 계속 이걸 끝까지 하다 보면은 손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느려지거든. 그렇게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이쪽 보고. 반동 주는 거 잡아주세요, 코치님들. 자, 준비.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반동 주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출발. 반동 주지 마세요. 손가락 쪄야지. 자, 세 번째 출발. 아, 손가락 힘으로 말하고. 손이 공 위에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 위에를. 이렇게. 이게 때리면 안 되고, 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자, 이쪽 보시고. 자, 출발. 네. 여기 팔이 이렇게 붙어야 돼. 붙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이 손가락을 말하는 거야. 손가락만. 자, 자, 공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공 좀 더 올라와도 돼. 자, 손가락, 내 손가락으로 보내는 거야. 내 손가락으로. 공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 그 아까 했잖아. 보내는 거. 이렇게 보내. 보내. 그렇지. 그렇지. 보내. 보내. 제자리에서 이게 때리는 건데 우리 지금 쫐지. 두 번째는 쫘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손에 왼발. 아, 오른손에 왼발. 왼손에 오른발. 자, 이렇게 가볼게. 오케이. 빨리 가도 돼. 자, 출발. 따당 따당 따당.
자, 두 번째 출발. 그렇지. 그렇지. 자, 출발. 자, 쫙쫙 탭하면서 쫙. 자, 이번에는 세 번 해볼게. 세 번. 자, 세 번 치는 건데 내가 보낸다고 따다당 치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에 세 번 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이거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 힘들고 이쪽에다 따다당 따다당 따다당. 자, 그렇게 런지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주먹 주먹 주먹. 두 번. 하나 하나. 두 번씩. 하나 둘. 하나 둘. 자, 출발. 쓰지 말고 밑에서. 자, 출발. 드리블이 진짜 신기한 게 생각만 바꾸면 진짜 쉬워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와봐. 그냥 이렇게 들어봐. 그렇지. 쪼. 왼손. 한 손으로 들어봐. 한 손으로. 이거야 이거. 그냥 반대손에 걸리게끔만 오면 돼. 그러면 반대손은 오는 공을 든다 혹은 머물게 만든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져. 예를 들어서 지금 더블탭 렉스를 할 때도 드리블이라고 생각하면 공을 계속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어렵거든. 근데 반대손이 좀 머물게 하고 따당 머물게 하고 따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져. 걸리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쉬워. 되게 쉬워. 머물게 하고 때린다. 머물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 생각을 바꿔서 해보고 레그 크로스로 더블탭 해보자. 레그드 크로스 레그 크로스로 더블탭. 봐봐. 스탠스 잡고 여기서 크로스. 원, 투, 원, 투, 원, 투. 자, 네 번째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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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크로스 할 때 뒷발하고 같이. 레그 따당 같이. 공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드들 혹은 나 컨트롤 좋다. 비하인드로만 해봐. 비하인드로만. 비하인드만 뒤에서만 따당 따당 따당. 쭈그려 앉아서 뒤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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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하다가 포기해도 좋아. 하다가 포기해도 좋아. 자, 출발해. 바로바로 출발해. 간격 맞으면 바로바로 출발해. 괜찮으니까. 어, 포기했구나. 어, 자꾸 해봐. 그렇지. 머물게 하고 스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되거든. 이걸 외운다고 생각해. 크로스가 먼저 들어갈 거야. 크로스가 이 들어가서 이 왼발을 지나가자마자 스텝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서 비하인드 하나 스텝 원. 이렇게 하나 스텝 비하인드 하나 스텝 비하인드. 공을 계속 안 떨어뜨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공 스텝 공 스텝. 공 계속 여기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두 번째 출발. 그렇지. 계속 가봐. 그렇지. 공 스텝 공 스텝 공 스텝. 자, 출발 출발. 자, 공 스텝 더블 탭. 이런 식으로 공 스텝 더블 탭. 자, 쭈그려 앉으면 돼. 자, 다리 모으고. 자, 출발. 공 스텝 더블 탭. 들어서 공 스텝 더블 탭. 공을 안 떨어뜨릴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출발. 다리가 너무 넓다. 어, 넓으면 더 도움되긴 하는데 다리 좀만 더 좁혀봐. 그렇지. 굿. 공을 계속 공이 계속 돌아가야 돼. 계속 돌아가야 돼. 멈춤 없. 공 스텝 더블 탭 들어서 랩 비하인드. 공 쭉 후 후 후 후 후 이거의 목적은 더블 탭을 하면 공이 가장 밑에 있거든. 가장 밑에 있는 공을 들어서 넘어가는 훈련하는 거야. 가장 밑에 있는 공을 들어서 넘어가는 거야. 들어서 자, 출발해볼게. 자, 고! 그렇지. 공, 스텝, 더블 탭. 자, 출발해, 출발! 오케이. 바로 크로스 들어가야지. 어려운 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손이 안 닿는 공간 연습을 좀 해볼게. 옆쪽에서
자, 출발! 오른손 팔 쭉 펴서 V야 V. 더 낮아야 돼, 더. 거의 탭 치듯이 가야 돼. 탭 치듯이. 자, 출발! 탭하듯이, 탭하듯이. 그렇지, 그렇지. 놓쳐도 돼. 자꾸 해봐야 돼. 잘하려고 하지 마. V. 자, 출발! 완전 쭈그라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손가락 끝이 앞을 향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 위치로 공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어? 여기 해야 돼. 여기로 오면 이렇게 V 같은 드리블로 달려오는 거야. V 비하인드. 비하인드는 손가락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살려가봐. 자, 고! 나 스텝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스텝하고 같이. 좋았어. 자, 먼저 끝난 사람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예,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나고 있어요. 원래 설명하는데 시간까지 다 계산해 놓거든요. 근데 이해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훈련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시간이요.